원나라로 떠난 대부분의 공녀들은 몽골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으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몽골의 황후 자리에까지 오른 여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황후와 기황후입니다. 이 두 여인은 몽골의 세계 패권이 내리막길을 걷던 14세기 전반에 몽골인들의 덧세에도 불구하고 황후 자리에까지 오르는 입지전적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황후에 대해서는 학창시절에도 배웠고 다양한 매체들의 단골 소재로 활용되어 잘 알고 있지만 그보다 20여 년 일찍 몽골 황실에 들어간 김황후에 대해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황후의 경우는 제1황후가 되어 몽골 역사서인 원사에 기황후 열전으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김황후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 세부적인 활동 기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황후에 관한 기록은 주로 고려층 역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그는 기황후만큼의 화려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몽골의 새 황제를 남편으로 두었다는 점에서 기황후보다 더한 이력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황후는 순제 토곤 테무르 황제 시대에 궁녀에서 제2황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1황후에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김황후는 몽골이 원나라라는 중국식 국호를 병용한 1271년을 기준으로 세 번째 황제인 무종 카이산, 네 번째 황제인 인종 아유르 바르와다, 여섯 번째 황제인 태정제 예순 테무르의 후궁 혹은 황후 역할을 하며 세 황제의 사랑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고려시대의 명문가의 후예로 할아버지인 김주정은 과거에 장원급제한 명제상이었고 아버지인 김심 역시 세 번이나 정승에 임명될 정도의 문벌귀족으로 당시 원나라의 왕래가 잦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나라 황실에 딸을 보내게 되었고 그녀는 그때부터 다마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김황후에 대한 후비 열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에 무종, 인종, 영종, 태정제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323년 태정제 예순 테무르는 쿠데타를 일으켜 영종을 살해하고 대칸에 즉위한 후 그녀를 황후로 삼았는데 당시 고려사에서는 그녀의 출신과 경력에 대한 소개를 덧붙이고 있으니 다음 기록을 통해 세 명의 몽골 황제를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는 화평군 김심의 딸인 다마시리를 황후로 삼았다. 이전에 그녀는 인종의 편비였다. 즉 다마시리 황후는 인종의 편비이자 태정제의 황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 대한 이전의 기록을 보면 대사원 조서가 원나라에서 돌아왔다. 황제가 참리 김심을 고려 도원수로 임명하고 조서를 부원수로 임명하였다. 당시 김심의 딸이 황제에게 입시하여 총애를 받았으며 그뿐만 아니라 조서의 딸도 뽑혀 원나라의 총신에게 시집갔으므로 고려 조정은 이와 같이 임명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은 다마시리가 이미 1309년 무종 카이산의 비빈으로 책봉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연구한 몽골 제국 전문가 박원길 교수는 다마시리 황후는 새 황제를 모신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로 강한 권력을 가졌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세 명의 황제를 거쳤다는 점도 경이롭지만 황제가 자주 바뀌던 정치적 혼란기에 궁녀에서 후궁, 황후로 승진했다는 것도 경이롭습니다. 제3대, 제4대 황제를 거친 뒤 제5대를 건너뛰어 제6대 황제의 시대에도 살아남았으니 생존력으로 치면 기황후 못지않았습니다. 궁녀 자격으로 몽골 궁궐에 들어간 김황후는 처음에는 무종 카이산 황제의 후궁이 되고 다음 황제인 인종 아유르 바르와드 때는 더 높은 후궁이 되고 태정제 예순 테무르 황제 때는 황후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제1황후가 아니라 여러 황후 중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김황후가 닦아놓은 이런 발판이 있었기에 훗날 기황후가 제1황후가 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마시리는 원나라의 정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고려 조정에도 큰 힘이 되었다고 추측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기황후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고 기황후와 같은 드라마 소재로서 다뤄질 수 있는 재미있는 여인입니다. 원나라 왕실에 시집간 비빈급 고려 여인들 가운데 기황후에 가려진 중요한 여인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인종 아유르 바르와다의 후비였던 바양 코토크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충선왕의 비인 순비 허씨의 딸로 순비 허씨가 충선왕과 결혼하기 이전에 낳은 딸입니다. 즉 바양 코토크의 계부가 충선왕이었습니다. 원래 순비 허씨는 과부였다가 1308년 충선왕의 눈에 띄어 순비로 책봉된 여인입니다. 순비 허씨는 허공의 딸로 처음엔 평안곤 왕연에게 시집가서 삼남 사녀를 낳았는데 왕연이 죽은 후 태자인 충선왕과 재혼하였던 것입니다. 충선왕은 원래 원세조의 손녀인 개국 대장공주와 결혼을 했지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충선왕도 충녀랑처럼 몽골 공주를 멀리하였고 여러 후궁들을 거느렸는데 특히 과부였던 숙비와 순비를 총애하였다고 전합니다. 순비의 딸인 바양 코토크가 인종 아유르 바르와다의 후비로 임명되자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인 순비에게 많은 고급 의상과 선물을 보내줍니다. 이는 충선왕이 숙비를 멀리하고 자신의 어머니인 순비를 더욱 사랑하게 하도록 많은 힘을 쓴 것이었는데 이런 물량 공세에도 불구하고 충선왕이 순비를 더 사랑해주지 않자 충선왕을 티베트로 귀양 보낼 정도로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김황후와 기황후, 바양 코토크 등 고려 여인들이 몽골 궁궐에서 두각을 보인 데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고대의 군주들이 궁녀와 환관을 충원한 근본 동기 중 하나는 귀족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군주가 다수의 귀족에 맞서는 길은 수족처럼 부를 수 있는 궁녀와 환관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족과 연이 닿는 사람들을 궁녀, 환관으로 충원하면 이들이 귀족과 결탁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고 그래서 통치자들은 가급적 하층민 출신의 궁녀, 환관을 선호했습니다. 권력과 거리가 멀어야만 사심 없이 군주를 보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려의 여인들은 건조한 기후 속에 생활한 몽골의 여인들보다 피부가 뽀얀 미인들이 많았습니다. 일 잘하고 다소곳하고 나긋나긋한 고려의 여인들은 몽골족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원나라에서 원하는 공녀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 나중에는 평민의 딸들뿐만 아니라 신분 높은 신하들의 딸들까지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몽골 황제들이 몽골 귀족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외국인 궁녀 환관을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고려의 여인들이 궁녀로 많이 끌려가 힘겨운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들 중 일부는 후궁 황후가 되어 몽골의 지배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